요즘 황교안 씨가 미국을 방문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2018년, 19년 저희들 미국 방문했을 때 그때 지소미아 대기 반대 전작권 반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불법 인신 감금 인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무성 백악관 또 싱크탱크 또 전직 주한미 대사 뭐 주미 일본 대사 등등 많은 분들을 만나서 특히 컨퍼런스를 통해서 백악관의 20여 명의 기자들과 3시간 가량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황교안 씨가 미국을 갔어요. 그때 그분은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제가 지금 18년인지 19년인지 좀 시점이 좀 불합니다만은 그분 LA 가가지고 큰 교회 가서 간증만 했어요. 나라가 무너지고 또 전직 대통령 대행을 했던 사람이 이 촛불 쿠데타에서 권력이 찬탈되고 급격하게 사회주의 경향을 나타내고 사회주의 경제 실험장이 되고 대한민국 완전히 그러한 좌파들의 광풍으로 나라가 위태로운데 그분 그때 가서 정치 얘기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동포들이 저한테 아니 황교안 씨가 해야 될 역할을 우리 공화당이 대한민국당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미국을 왜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정신 차리고 그때 정말 그 많은 분들의 조언을 고언을 들었으면 당대표 됐을 때 제대로 했을 텐데 당대표 돼가지고 우리 공화당하고 했던 약속 다 어겨버렸잖아요. 뭐 만나면 믿어달라는 얘기만 계속했죠. 그러고는 결국 이 중도론자들 김무성, 유성민, 김종인, 김형호, 박영준 이런 정말 중도론자들 탄핵 찬성자들한테 내방자들한테 휘둘려가지고 나라를 이 지경에 만들었는데 조용히 정치를 떠나는 것이 맞다 이래보는 거죠. 정치를 떠나지 않고 본인이 진짜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으면은 바깥으로 나와서 국민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국민의 아픔을 알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아셔야 돼요. 학자들만 만나고 뭐 전문가들 요새 윤석열이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들어봐야 뭐 그 사람들 그 같은 얘기예요. 공부하는 건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말로 배워서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중산층이 몰락한다. 중산층 몰락하는 것은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의 오래된 전략이잖아요. 그렇게 문재인 정권은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느닷없이 지금 뭐 아무런 그러한 일들이 하늘에서 갑자기 툭 떨어진 것 듯이 얘기하는 그 자체도 그렇고 정치인들의 깊이가 또 나라가 이 망국의 상황으로 온 상황에서 국국의 깃발을 들지 않고 거기에 동조 혹은 침묵했던 이 용기 없는 자들 혹은 배신자들의 행태를 보면서 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갈 건가?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 나라가 정말 정말 다시 희망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다시 살고 싶은 대한민국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권력기관요. 임기제 권력기관들 다 장악되어 있죠. 민노총에 의한
노조공화국이 만들어져 버리고 또 침묵하는 좌파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이 침묵하는 우파들의 비겁함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영감 같은 분은 정권 잡아가면 뭐하냐, 개헌해야 됐다. 개헌 눈을 들고 나온 거예요. 이것이 정치하는 정치꾼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정치꾼들의 모습하고는 다르게 갖고 또 가야 하고 갈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까지 투쟁하는 이 다섯 번의 겨울을 통해서 느꼈던 점은 뭡니까? 바로 그 비굴한 혹은 약삭빠른 정치꾼들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분에서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여정을 갖고 있고 위대한 혁명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향후 원내교섭단체 혹은 정권을 잡고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비정상화를 정상화시키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고 싶어 했던,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꿈꿨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나라로 만들려면은 용기도 필요하고 또 투쟁력도 필요하지만은 더 필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을 긴 호흡으로 봐야 됩니다. 짧은 단견으로 우리가 여기에 좀 손잡으면 무슨 이득이 있을까, 저기에 손잡으면 이득이 있을까, 이런 단견, 짧은 생각으로는 이 혁명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당을 창당하고 많은 분들하고 보시면서 만들 때 생각을 한마디로 잘 말씀드리면 굉장한 가시밭길이 온다. 뭐 고통스러운 탄압과 억압이 있을 거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한다. 왜?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들 대한민국당 창당부터 지금까지 3년 6개월 지나는 시점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돌이켜보면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언론 방송들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돼 있어요. 정치권, 우리 공화당을 보지 않으면은 그 정치의 길을, 제대로 된 정치의 길을 못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까지가 엄청난 힘든 일일 거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침묵투쟁하는 근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긴 호흡을 하고 보시는 거죠. 국민들께서 그래도 좌파 독재, 이 권력 찬탈 세력에 대한 이제 민낯은 다 본 거예요. 아직도 속고 있는 국민들이 정권 1년 남겨놓고 35% 지지율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습게 보면은 이제 정권 되찾아오기 힘들어요. 우리 공화당은 국민들이 낙담하고 쓰러지고 정말 캄캄한 하늘이 캄캄할 때 태극기를 들었던 용기 있는 분들이에요. 광화문 광장 투쟁을 비롯해서 5월 28일 대선 이후에 이달이잖아요. 대선 이후에 태극기가 다 사라지고 전 모든 국민들이 절망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태극기를 들었던 세력들입니다. 누구도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역공저역공 말을 못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간 거예요. 누가 우리 보고 그 길을 가라고, 박근혜 대통령 우리 보고 그 길을 가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진실이
정의가 있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는 탄핵이라는 이 거짓을 밝혀내고 제대로 된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우리 스스로의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이 선택은 옳은 선택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저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대표가 두렵지 않은데요. 여기 있는 최고위원들이 두렵지 않아요. 어떠한 압박이 와도, 어떠한 우리 공화당의 탄압이 와도 두려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이라도 잡아가라. 그 정도로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은 당당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도. 그들이 이제는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들이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 저들이 피해 나갈 수 있는 거는 우리 공화당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라는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폭력? 폭력을 수반하는 것이 극우 세력들입니다. 그들이 피해갈 수 있는 우리 공화당의 힘이, 우리 공화당의 그 불사조와 같은 그 투쟁력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 있는, 좌파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국민의힘 안에 있는 소위 말하는 김무성, 유성민의 탄핵 배신 역적들의 대변인 역할, 죽음을 노릇을 하고 있는 자들, 특히 호남 출신들이 우리 공화당을 구부러 모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과반 이상이 영남 당원들이에요. 영남 당원을 배제하자. 그런데도 조용합니다. 영남에 있는 국회의원들. 죽은 정당이라는, 죽은 정당. 우리 공화당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배제하자 그러면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호남 지역을 배제하자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호남에 있는 우리 동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정당인가 죽은 정당인가, 살아있는 나라인가 죽은 나라인가, 그것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 다름의 중요함을 제대로 느껴야 된다. 오늘 문재인 4년 이제 마지막 1년 남았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다. 첫 번째 국민 통합의 문제는, 통합의 문제는 그럴 자격도 없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석방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5.16 청년 주간에 위대한 지도자셨던 구국의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지들께서 투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자꾸 아프시고 뭐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혹은 돌아가셨다는 말씀, 혹은 아프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당대표로서 많이 아픕니다. 아무튼 힘을 내시고 분노를 하되 정말 계획 있는 그러한 분노를 해야 됩니다. 막 분노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공개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